특수랑 다르지 없지 이게. 그럼 우리는 전혀 같은 낮에. 나는 무슨 대학원이야? 똑같아. 유학생. 그러니까 똑같잖아. 예예. 예. 나도 일반 대학원 아니야. 예. 다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그 세상에 회자되고 있는 조삼모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삼모사. 이 조삼모사가 던지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앞에서 왔지만 도통위략 했는데, 도통위일의 상태인데, 이것은 그 근본적으로 이 달자만이 안다, 깨달은 자인데, 이 달자가 결국은 성인에 가깝겠지, 사람, 성인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 봇 일곱 개인데, 총 일곱 개인데, 이 숫자의 개념에 매해가지고 전체를 본 눈이 없다는 겁니다. 조삼모사에서.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원숭이한테 이 저공이라는 사람인데, 저공이고 성인이면서 자연이겠죠. 이건 자연이면서 성인일 텐데, 이 사람이 아침에 세 개 도토리를 주고 저녁에 네 개 도토리를 주겠다 했을 때 원숭이가 화를 내는데, 아침에 네 개 주고 저녁에 세 개 주겠다 했더니 원숭이가 웃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일곱 개란 수리는 다름이 없죠. 도통일이처럼 다름이 없어. 그런데 아침에 네 개, 세 개 때 화를 내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이 인생에서 그 끝까지, 100년 같은 100세까지 살았을 때 큰 리듬 속에는 사람들이 각자 살아가는 어떤 길이 있을 텐데, 대개 사람은 뭐냐면 눈앞의 이익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분명히 일곱 개라는 상상인데 무조건 눈앞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원숭이를 대비했지만도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도통위일이란 하나란 거대한 자연의 상태에서 자꾸 이탈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저공의 마음, 저공이 자연의 매성인데, 이러한 마음, 인식은 뭐냐면 이게 또 나오지 않을까? 인시. 인시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쪽을 따라주는 거예요. 내가 오르니까 너 아침에 말문 안 되고 저녁에 말문 것이 든든하게 잠잘 때 좋다, 이렇게 설명을 내서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대편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성인이란 것은 오직 시비로서 화를, 이 시비랑 옳고 그름이랑 따지는 것이 아니라 화 속에다가 녹아버린 거예요. 리더와 지도자라는 것은 오늘날 잘 보세요. 오늘날 지금 현재 딱 도랑 보잖아요. 뛰어난 지도자는 시비를 요리해서 권력과 부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은 그 시비를 갖고 녹여가지고 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리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생각해볼 만한 분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이러한 화를 만들 청규이라는 게, 청규는 아프리카에 그 가면 동물의 세계처럼, 약육강식처럼 청규는 똑같이 이래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키가 똑같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들쑥날쑥 들쑥날쑥 하는 게 청규네요. 그러니까 초식 동물을 육식 동물이 먹고 뭐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 그 생명의 그물들이 막 얽히고 설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늘의 균동할 줄, 하늘의 균동은 뭐냐면 일정한 것이 아니라 마치 제가에서 가정이 가열하다는 것은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부모, 그 다음에 나, 또 조카까지 전체에 들쑥날쑥한 것이 조화가 잘 때, 화가 잘 때 했을 때 이걸 갖다 제가라 그러거든요. 그때 하늘의 조화로움은 뭔지 모르지만도 이 불균형한 같으면서도 균형을 갖고, 이게 바로 청균이란 겁니다. 이런 청균들은 대대 양면이 같이 간다는 겁니다. 두 개가. 빛과 어둠, 남녀, 다시 말해서 가, 불과, 연, 불연, 이런 것들은 대대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굴러가는 에너지원이 그 대대 속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청균이에요. 이게 바로 조삼모사에서 하고 있는 얘기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자, 뭐 띄우고, 신명 띄우고, 위일이나, 정신을 수그럽게, 즉, 정신, 영혼이지, 영혼을 수그럽게 해서 위일, 하나를 만들려고 하지만, 추구하지만이죠. 도통위일처럼. 달자가 바로 부통위일, 다시 통해서. 도가 하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정신을 수그럽게 가지고 우주는 하나야, 진리는 하나야. 이렇게 통하게 싶다는 거야. 그걸, 만들려고 하지만, 추구하지만도. 이 띄우고, 부지 띄우고, 기둥이라. 그것이 근본적으로 같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가 하나이듯이 하나란 개념 속에서 이 하나란 도의 개념 속에서 개체를 봐야 되는데 이 이미 나와서 이 분리된 상태에서 마음을 수그럽게 해서 하나로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주도 하나고 마음도 하나란 그 마음에서 그러니까 아까 나왔듯이 행동을 했는데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른다는 것은 그 마음이 이미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높은 경지에 갔기 때문에 저절로 난 행동이거든. 그런데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근본이 하나를 모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근본을 하나로 모르는 사람의 행동이 어떤 거냐면 조사모사 같다는 거예요. 왜? 눈앞이 익대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지 띄우고 조사야. 이렇게 근본이 하나인 걸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게 위조삼이라. 이거는 조삼이라고 한다. 그들을 일러서 조삼을 한다. 근본적으로 도가 하나고 시비가 하나고 가불가가 하나고 피식 하나라는 개념을 모르면서 조삼이라. 자, 그러면 다시 그 다음에 가서 하위 띄우고 조삼고 무엇을 일러 조삼이라 하는가? 조삼 뜻이 뭔가? 그랬을 때 설명하는 거죠. 자, 저공 띄우고 부서 띄우고 왈. 저공은 이게 원숭이 키우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원숭이 저자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은 달자임에서 성인이죠. 더 나갔으면 자연임에 도울 수 있고. 이런 저공이 도토리를 주면서, 붓자는 줄붓자입니다. 도토리를 원숭이한테 주면서 말하기를. 조삼이 띄우고 모사라. 아침에 세 개를 주고 저녁에 네 개를 주겠다고 하니. 중저 띄우고 개노 띄우, 개노라. 그러면, 뭇! 원숭이들이 모두가 노화해서. 이게 인간이란 거죠. 인간이 모두가 눈앞의 이익 때문에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 눈앞의 이익을 따라갔다 보니까 시비와 가불가 같은 데 매여가지고 전체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왈 말하기를 연주 그렇다면 조사이 띄우고 모삼이라니 아침에 네 개 주고 저녁에 세 개 주고 있다고 하니 중저 띄우고 개이라. 뭇 원숭이들이 모두 기뻐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에 빠져서 전체를 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장자 때나 지금이나 거의 지금 같은 거죠. 코로나 시대에 지금 현재 우리는 이런 현상을 지금 당면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후손들한테 어떤 국가가 다시 물러질지 모르지만 또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그래,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성심, 자기 논리에 갇혔기 때문인 거죠. 명실을 띄우고 미유나. 그 명부가, 명분과 실상. 세 개, 네 개란 명분과 그 일곱 개란 실상은 미휴. 이그러진 게 없어. 손상된 게 없어. 일곱 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삶 자체도 큰 틀은 도체가 똑같아요. 그 전체를 보지 못했을 때 끝내없이 눈앞에 이의 타상과 싸우는 것이 인간사죠. 뭐, 거기가.
명실 똑같은데. 그런데 이 띄우고 희로 띄우고 위아이나 기뻐하고 노함을 쓰고 있으니, 즉 희로하고 노함이 그 작용되고 있는 거죠. 뭐죠? 작용되어 있으니 역 띄우고 인시라. 이것이 바로 또한 인시야. 그러니까 이 인시가 지금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원숭이한테 인시는 이게 인시고, 저공한테 인시는 이 원숭이의 뜻을 따라가주는 게 인시예요. 원숭이들은 지금 현재 아침 4개 먹고 있어요. 이게 그 당시 그 사람 맞는 거지. 그러나 그걸 갖고 저공이 이건 안 돼, 법률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하면 안 돼, 등등의 논리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이 화라는 큰 틀에 맞서 가지고 그래 그렇게 해. 그건 먼저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무한한 변용의 마음을 제공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성인이면서 발달한 거죠. 그러니까 대개가 이게 안 되면 뭐냐면 자기 틀에 갇혀가지고 원숭이를 이해시키려는 거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면은 그 이해시키는 만큼 이미 시비가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맞니 그러니 이러면 또 다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걸 넘어서 봐야 된다는 게, 이게 제일 처음에 소요유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은 이미 정해져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시비의 문제, 그건 존재하고 있는 거지 이미. 그런데 그걸 넘어서 바라볼 수 있는 시야의 삶이 중요한데 그게 바로 대붕이라고 본 거죠. 대분과 고는 별다른 세계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마음이 있거든요. 마음에. 마음에서 고의 마음이 될 수 있고 대분의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대분의 마음이 되는 것은 앞에 나왔듯이 자기 내면이 밝아져야죠. 그 영적인 밝음이 됐든 진리의 밝음이 됐든 자성이 밝음이 됐든 밝아져. 밝아지면 그 밝음을 통해서 우주가 하나로 통한다는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죠. 밝음 속에서. 그래서 여기는 바로 이 똑같은 논리인데 희노가 작용하는 것, 그 신세인 것은 바로 인시 때문에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 지난번에 실존, 하면 실존주의가 참 재미있다 한 말씀 드렸던 기억나는데, 실존주의의 첫 번째는 자유 아니에요. 자유. 실존의 첫 번째는 자유 아니에요. 자유. 자유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실존은 선택이잖아요. 선택. 자기가 자기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거의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죠. 그런데 세 번째 이게 돼야만 실존이라는 거예요. 실존의. 실존의 개념. 실존주의 실존의 개념. 세 번째는 뭐냐면 책임지라는 거예요. 책임. 이 책임을 지면 애가 자기가 주인공이 된 거다. 주인공이. 그러면은 자유와 선택에 대한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 실존주의는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책임을. 그렇듯이 바로 이 저공이 이 원숭이의 의사를 따라서 그 순간에 그 다섯 사람도 있었지만도 원숭이들은 자기 눈앞의 욕심을 따라서 내기를 선택한 거죠. 그 다음 문제 재밌는 게 뭐냐면 시 띄우고 성인 띄우고 화지 띄우고 이 띄우고 시베요. 이 때문에 성인은, 이 때문에 성인은 시비로서 조화를 시켜. 시비로서 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통해서 편을 가는 것이, 그걸 통해서 화라고 만드는 거, 화로 화합하게 만든 거예요. 6.25 철학에서 굉장히 좋은 계절이 화이부등이네. 이게 똑같은 거죠. 화는 전체가 어울려서 하는 거죠. 어울림. 화는 어울림인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자기를 버리고 개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개성을 가지면서 화를 가는 거예요. 이게 유교철학 굉장히 높게 하는 거죠. 어떤 세상이 되든지, 그래서 동의불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데 오히려 이게 많은 거죠. 요즘 세상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국가랑 큰 틀에 화를 하면서도 개체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보는 게 화예요. 이게 대동사이 된 거고. 그런데 반면에 동을 해. 니 편, 내 편, 나는 동을 해.
무조건 우리 편이야, 우리 편이다. 동원하는데 화는 못 해. 큰 틀로 화는 못 해. 조그마한 그릇 속에 화는 하지만 또. 이게 논어에서 난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논어도 그 당시 그 이야기야. 그리고 여기서 똑같은 거지, 상자도. 성인은 어차피 이 세상에 PC가 존재하니까, 앞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 PC가 존재하니까, PC가 존재하니까 시비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P차를 안 쓰고, P차를 안 쓰고, PC를 이야기한 게 뭐냐면, 신은 바로 여기니까, 여기. 자기 쪽이니까, 자기 쪽이 옳다고 하기가 쉬우니까 PC를 쓴 거예요. 원래 P차로 써야 되거든, P차. 그런데 이 차자가 여기니까, 이 차자니까, 저 P자, 여기란 것은 자기가 있는 곳인데, 자기. 자기가 있는 곳은 늘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PC라고 하는 거예요, PC. 거기서 시비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 세상에는 장자 때나 오늘날이나 이 PC, P차 또는 시비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다 있죠. 왜 관점이 다른데, 뭐. 관점이. 그러나 관점이 다른 것이 하나로 어울려서 조화를 이뤘을 때 거대한 팀워크가 된 거죠.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다른 악기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음악을 만들어내듯이 또 한 국가에서 다양한 사람들 오해가 국가의 문화를 창출해내듯이 전체의 화를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나는 거죠. 이걸 잘하는 사람이 니들아 봤던 거고 그래서 장자는 그걸 성인이라 봤던 거죠. 성인은 바로 이 때문에 성인은 화지이십이라 정말 재밌는 편이죠. 이렇게 조삼모사란 작은 눈앞의 개념에 욕망이 메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십이란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를 그걸 통해서 화를 엮어낸다, 화를. 그래서 이 띄우고 효 띄우고 청균이야. 그래서 이런 청균의 세계에서 쉬고 있는 거야. 이 청균을 이야기했지만도 균동할 균자란 것이 아프리카 초원지대 가장 대표적인 건데 그거 가면 이따금씩 TV 보시면 알지만도 그 연약한 초식동물이 그 육식동물한테 먹히는 거 보면 참 비참하고 막 그런데 그러나 하늘의 입장에 보면 그게 균등한 거예요. 제각기 다른 삶의 현상들을 통해서 겪고 있는 그 다양한 변화들이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균등한 거예요. 희청균이에요. 그게 바로 조화 이거. 그게 바로 조화인 거죠. 이런 조화의 세계, 그것이 시지위동이야. 이것을 일러서 양해를 한다. 그래 세상에는 도에서 나오는 순간, 육아 철학도 지역에서 보면은 도는 바로 이게 태극이라 보면 태극에서 곧바로 양이, 음양이 나오는 거죠. 노자는 바로 도에서 무유가 나오는 거죠. 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유가 없으면 작동이 안 되죠. 이 태극에서 음양이 없으면 작동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큰 원리, 도나 태극이나 큰 원리가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음양의 이치, 무유의 이치 같이 있는 거죠. 음양이 없으면 새로운 세계 안 열리니까, 남녀가 자듯이. 무유가 없으면 존재들이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래, 이렇듯이 세상은 존재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불균형하면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게 바로 더러 어울림에서 양행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 물리학에서 제가 오늘 그 올림에 썼는데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 세상은 서로가 이 물리학에서는 큰 틀이 뭐냐면 세 가지인데 첫째는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만물은. 홀로서 인드라망치는. 두 번째는 뭐냐면 만물은 서로가 대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대. 응? 대대가 바로 같이 보이는 거죠. 홀로 존재 못하니까. 대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상보야. 서로가 서로 도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물리학 법칙이야. 기본 법칙이에요. 이것도 바로. 그러니까 이러면서 뭐냐면 이걸 통해서 뭐냐면 인드라망처럼 하나로 연결돼. 하나로 존재하는 거죠. 이 우주가 바로 하나로 존재할 수 있는 원리에 그여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바로 이
마지막 4장의 마지막에 앞에 쭉 이야기했던 도통일 세계인데 그걸 분명히 알더라. 사람들은 바로 눈앞에 끊임없이 하나를 추구하는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그걸 알지만도 근본이 우주가 하나라는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누구나가 눈앞에 이익에 끌려가서 시비의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바로 성인의 시야, 다시 달자, 도통 위일의 세계를 가는 사람은 그 자체를 분별하는 것이라, 그 자체가 세상 이치다. 시비란 건 세상 이치니까 그걸 통해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화로 조화시킨다는 거예요, 조화를. 그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그 부조화적인 모습이 조화되는 것이 청균의 모습이고, 부조화적인 모습이 조화로운 모습이 청균의 모습이야. 이게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지만도 고도를 기다며 3열 백헤트 고도를 기다림의 가장 바탕의 논리가 뭐냐면 부조리하고 부정합이거든. 정말 부조리한 현상이고 무의미한 삶이거든. 고도는 누군지도 모르고 언제 온지 못한 고도를 기다리며 블라디미르가 에스트라고 살고 있는 거죠. 계속 기다리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3열 백헤트는 그것이야말로 삶의 실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바로 이러한 부조화 속에서 인간이 조화롭게 해나갈 방법이 뭐냐면 그게 자연의 균등한 모습이고 조화로운 모습이고 그 자연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끊임없는 대대 이렇게 연결돼서 현대 물리학 증명된 거니까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는 이걸 아는 것이야말로 장자의 말하는 재물의 세계이면서 그것이야말로 대붕의 시야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4장 끝나고 이제 5장 되겠습니다. 네, 쉬겠습니다.